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어제 저 이상한 소리 안 했나요? 아니, 라이브 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어떻게 껐는지 모르겠어. 진짜 헛소리 안 했다고요? 미치겠네. 기억이 안 나니까 놀리는 건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. 아, 모르겠다. 어차피 일회용 라이브라 다시 볼 수도 없어요. 그냥 잊어버려요. 여러분이 하도 저 놀려가지고 악몽 꾼 거잖아요. 어젯밤 꿈에서 작은 여우 한 마리를 깨워놨는데, 그게 사람으로 변해서는 걔가 막 알고 보니까, 아, 됐다. 괘씸하니까 이 다음은 안 알려줄래요? 그니까 다정하게 대해달라고요. 난 그런 게 좋아. 응? 하현, 밥. 아침이 벌써 다 됐어? 지금 나가. 마침 잘 됐네요. 이왕 방송 켰으니까 먹방이나 할게요. 그러고 보니까 진짜 속쓰리다. 국 없으면 밥못 먹을 것 같은데. 이제야 왔네. 거기 앉아. 아, 술 냄새 아주 진동을 하잖아.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? 술만 마셨으면 다행이게. 어제 취해서 라이브까지 했지 아마. 뭐?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거야? 아침부터? 이놈의 자식,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어떡하려고 그래, 어? 그만 좀 해라. 머리 울리니까. 근데 이건 뭐냐? 설마 북엇국이야? 알면서 뭘 물어? 뭐야 김태희, 나 주려고 한 거냐? 너 혹시 죽을 때 됐어? 아, 주위. 고맙단 말은 나 말고 걔한테. 난 끓이기만 한 거니까. 아침부터 재료 사서 다 손질해 놓고 나갔더라. 아, 주인, 완전 감동이네, 진짜. 들어오면 껴안아줘야지. 뭘 하나? 누구 맘대로? 그래,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그런 짓 하기만 해. 강비어, 저건 또 언제 깬 거야? 근데 저거 라이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? 맞아. 여러분 안녕. 방송 건성으로 하는 하연 말고 제 라이브에 놀러 오세요. 갈아타, 갈아타. 오늘은 또 시작이네. 나 라이브 할 때도 저러더니. 사랑하는 집주인이 외출해서 집안이 너무 칙칙해요. 공감. 너무 상심해서 음식 맛도 안 느껴질 정도야. 그건 내가 좀 섭섭한데.
야 진짜 맛있네. 오, 잘 끓였다. 야 유은경. 야 내놔. 종교 내가 할 거야. 야 너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주인공만 하려거든요. 또 말 섭섭하게 한다 하연. 난 그냥 오디오가 비면 썰렁할까봐 시청자들을 배려한 거거든. 그래 어련하시게. 야야야 그거 내가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. 그런 게 어딨어. 공용 접시잖아.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지. 그 감자조림 내가 조르고 졸라서 김태희가 해준 거거든? 그런데? 야 너 진짜 양심이 있냐 없냐?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? 너 완전 이기적인 거 알지? 밥 안 먹을 거면 일어나. 너희는 왜 꼭 밥상에서 싸우는 거야? 앞으로 밥 안 먹고 싶어? 아니, 시비는 하연이 먼저. 아, 아니에요. 미안. 그래, 미안한 줄은 안 해. 하연, 너 자꾸 그러면 네 보물상자 위치 다 까발려 버린다. 아, 뭐? 보물 상자? 표정이. 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이 집에서 집주인 방을 제외하고 내가 모르는 곳은 없으니까. 표정이 왜 그래? 상자 안에 이상한 거라도 든 거야? 아 몰라도 돼. 야 윤결로 입만 뻥긋해봐. 어? 너 하는 거 봐서. 그래도 하연이 예전보다 많이 온순해진 것 같아. 온순? 내가 무슨 짐승이냐? 맞잖아. 아니야? 하긴 정말 그래. 하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완전 삐딱하고 사나웠는데. 아 기특하다. 이젠 말도 잘 듣고. 머리야. 아, 숙제 때문에 소리도 못 치겠네. 여러분, 이만 가볼게요. 저 얘네들이랑 방송 못 하겠어요. 좋은 생각이야. 끄고 빨리 설거지해. 아, 왜 또 나야? 이은결이나 강비호는? 아, 오늘 밴드 연습 있는 걸 깜빡했네. 다녀올게. 같이 가자, 형. 나도 도서관에 반납할 게 있어서. 아, 저것들이 진짜. 기름기 있는 거 많으니까 막박 닦아. 신경 써서. 아, 그래, 그랬다 이거지. 두고 봐, 아주.